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신가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식사들은 하셨나요? 별풍은 두둑하게 준비해 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예. 맞박이요? 이거 붙인 건데요. 요거? 별풍선 준비 안 해왔어요? 방송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래하는 곳이었습니다. 내일 볼게요. 오늘 하루 수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민석준님 감사합니다. 뵙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석준님 고맙습니다. 야 이거 저기 에어컨 소리 좀 안 나게 좀 해봐라.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멘트 소리가 묻히려 그런다. 되게 거슬린다. 그 소리가 말이야. 좋다. 근데 우리 이사하고 나서 에어컨 청소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자꾸 집에서 막 재채기하고 그러나? 에어컨 청소 한번 시키려면 그거 돈 많이 들지 않나? 20얼마 들지 않나 여러분들? 오늘 편한 티에 등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코트 F 너구리님 3개월 나이젤이 고맙습니다. 우리 나이젤이 100개를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여러분 저 그 맛있는 녀석들의 강민경인가봐요. 김민경인가봐요. 제가 몇 년 동안 치지도 않던 볼링을 저번에 한번 쳐가지고 154점 그 라이더 카페 거기 바리터라고 있는데 인만장 카페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오늘 몇 점 친 줄 알아요? 오늘 175점 하우스볼로 아무것도 안 끼고 마이볼 없이 그냥 자연방으로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완전 재능충이에요. 직원분들 와가지고 다 구경했어. 와 하우스볼로 저렇게 친 사람 처음 본다고. 스피너 없이 스핀 없이 가운데 공 있으면 거기랑 그 뒤에 있는 라인 딱 사이에다 팍 넣고 빵! 예. 지려버렸죠? 예. 아, 저 되게 시끄럽다. 꺼버릴까요? 걔 걸 꺼버려, 그냥. 어. 같이 꺼지잖아.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사람 붙여.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 직접 불러가서 쓰러뜨린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래가지고 말이지요. 야, 정말. 예. 저 이러고 나갔어요. 아니, 그, 차 타시는 분들도 한 번씩 그, 가는 거 뭐라 그러지? 부속품?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한 번씩 가는 거. 정, 그, 센터 가갖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여러분들? 정비? 정비? 아닌데? 소모품 소모품 어 소모품 브레이크 패드 한 번씩 갈잖아요. 바이크도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되거든요. 아까 앞뒤 브레이크 패드 갈러 억지로 나왔어 억지로.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를 갈고 그 인만장이라고 바리터를 왔어요. 여기다 미쳤음 진짜. 완전 캠핑 느낌 나 들지 않아요? 카페가 어떻게 이래요? 대박이죠. 네. 새우볶음밥 4,500원 싸지 않아요? 새우볶음밥 4,500원 거기다가 이제 아메리칸 핫도그 그 한강라면처럼 이렇게 라면 끓여먹는 것도 있고 여기 무알콜 맥주도 있고 네. 그 여기 이제 볼링장 뒤쪽으로 나가면 이제 캠핑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쉼터가 있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지. 예. 그 신발 벗고 슬리퍼도 있고 어 여기서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에어컨도 있어요. 에어컨 심지어.
이동식 에어컨. 예. 아이고 우리 익사님, 아 익산공일님 500개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일이에요? 익산공일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검? 알겠습니다. 부검풍.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익사님. 쪽지로. 여기서 눈치 안 보고 혼밥했어요. 예, 진짜 혼밥하고 바로 옆에 바이크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예, 대박이죠 여기. 개 좋아요. 자는 건 안 돼. 무고 관료 돼지야, 여러분들 여기 차 타고 들 가보세요. 어, 오히려 좋아. 어 맞아 맞아. 아 엉터 어서 온나. 엉터 고맙대. 그래가지고 아까 게임하고 점수가 175점 나왔어요. 또 사진 찍었어 저번처럼. 네. 175점 지렸죠? 175점 나왔죠? 하이가 그 정도. 형 에버리지 한 150 되는 거 같은데. 미친 거 아니야? 솔직히? 일반인 중에 150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니 볼링을 지금 작년에 한 게임도 안 쳤고 재작년에도 한 게임도 안 쳤어. 어 올해 들어갔고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게임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홉 개, 스페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여덟 개. 아 이거 여기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 또 스트라이크. 그 여기는 한 개밖에 못 쳤어. 뭐였냐면은 나 치는 거 좀 찍어달라고 그랬다가 집중 못 해갖고 한 개밖에 못 쳤어. 예. 여기서 구멍만 안 났어도 180점 받아가지고 바로 피자 먹는 거였는데 아쉽죠. 확실히 말도 안 되는 재능 중임. 스트라이크, 스페어. 네. 175. 너무 아쉽다. 어 막 그 직원분들 막 구경하시던데? 진짜로? 좀 특이한가 봐. 그 하우스볼로 친다는 게. 저번에 이 저 154점 찍고 사진 찍고 아메리카노 얻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100, 남자는 130점만 넘기면 아 120점만 넘기면 아메리카노를 주고 여자는 100점만 넘겨도 아메리카노를 줘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8명인가 이제 모였었는데 그 단톡방에 그 마미뚜라고 자주 오는 애 있잖아. 글마 결혼했잖아. 글마 와이프랑 같이 왔거든. 미뚜는 잘 못 치는데 와이프가 개 잘 치더라고. 그래서 그 와이프분이랑 해갖고 사진 찍고 이제 뭐 내일 인스타 올라가겠죠? 아 나도 인스타 해야 되는데. 만드시죠? 언젠가 만들어야지. 나는 그거 하고 싶어. 럽스타그램. 예. 어. 아 우리 익산이가 100, 200개를 따 고맙습니다. 뭔 럽스타그램이요. 형 여자 사귀고 싶음? 어 여자 좀 사귀고 싶다. 랍스타나 쳐드세요. 오늘도 출석. 재미없어요 님들아. 저는 정말 심노 재미에요 님들. 예 알고 계시죠? 아이고 우리 재윤이도 재윤이 어서 왔나. 아 재윤이 뭐 돈 잘 버네. 편집자 일하면서 누구 밑에 들어가 있는데 너 누구 편집자인데? 원래 계시던 그분도 엄청 구독자 많으신 분이었어요. 100만 유튜버 편집자지? 100만 넘어요. 존나 부럽네. 근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
그 유튜브 채널 훔치면 안 되냐? 그 유튜브 채널 훔쳐가지고 나한테 주라. 내가 운영하자 그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 채널 좀 세배줘. 어, 큰일 납니다. 맞지? 어. 그냥 한 말이야 여러분들. 내 인생에 100만이 될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이번 생은 100만 없어요. 네. 행운이 어서와 100개. 다음 생에 존나 귀여운 강아지로 태어나야지. 다음 생에 진짜 완전 귀여운 강아지 포메라니안으로 태어나가지고 천만 유튜버 돼야겠다. 예. 네. 킹댕이 팻방송 못 참지. 아 배고프다. 나가서 아까 그 바리터 거기 가갖고 거기 이제 진짜 아지트 될 듯. 여러분들 저 거기서 나중에 그 그러니까 라이딩 방송하고 거기서 바이크 세워놓고 여캠 태우고 가갖고 같이 볼링 한 게임 치고 거기서 이제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괜찮아. 가까워요? 바리터 존나 가까워. 여기서 9km밖에 안 해. 존나 아깝지. 별풍 지은픽은 안 되지만 기억해줘. 아이고 우리 익산이. 아니야 뭘 얼마 안 돼. 800개면은 다 한 거지 뭐. 고마워 익산아. 형도 예전에 익산 춤포면 용현리 살았었어. 어. 고맙습니다. 아 9km면은 진짜 내가 아까 집 여기 출발했을 때가 10시 45분에 출발했으니까 집에 딱 도착하니까 11시였어.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에 신발 벗으면서 라이프야 방제 방제 아시죠 빨리 들어오세요 해놔 이렇게 해놓고 바로 머리 감고 바로 온 거예요. 오늘 미션풍 안 모으나요? 아 맞다 그 공지 해석을 다들 잘 해주셨더라고요. 예 3만개 안 모이면 안 하겠다. 근데 이게 의욕이 있어야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17반으로 모아줘야 이게 가능할 텐데.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여러분들 한 만 개를 모아 다 같이 17반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물꼬를 트는 거지. 어, 500개로 딱 이제 시작을 올려. 그러면 여기에 다 같이 들어와 주세요 해가지고 다 같이 펀딩을 들어오는 거지. 100개 이상 해가지고 펀딩 들어오면은 만 개 딱 모여. 그럼 나 게임 시작해. 그렇게 하고 나서 한 5시간 정도를 딱 그 타이머를 잡아놓고 그 시간 안에 계속 이제 투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원기옥을 모아가지고 3만 개를 모아가지고 한다. 아주 괜찮은 선택. 예. 형 요즘 발이인지 뭔지 하면 너무 존목질하는 거 아니야? 방송에서 누구누구 이름 말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공감도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 뭐 말하는지. 어... 질투나? 어... 꼬우면 너도 바이크 타. 꼬우면 너도 타. 꼬우면 타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 졸업 논문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어딨니? 어. 임무는 하야부사 가라. 찍새 어서 온나. 죽음의 길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그래 찍새 어서 온나. 아직 내기로 깬 사람이 없어. 코드님 안녕하세요. 버스킹 언제 하세요? 버스킹 다음 달로 미뤄야 될 것 같아 마이라. 미안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네. 개 같은 거. 솔직히 파워래프트 형님이 걸어준 미션이 더 중요해. 솔직히 딱 말할게 그냥. 파워래프트 형님이 걸어주는 미션이 나한테 더 중요해.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버스킹이지. 근데 그 버스킹이 큰 수익을 창출해 주진 않잖아. 어, 그게 그런 차이가 있어 솔직히. 그래서 이번 달 못한 거야. 파워리트 형님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사실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지. 내 점점 하는데 마일이 너 죽을래? 마음에 안 들어? 내 운영 방침이? 아쉬움에 있고 진짜.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마일아. 뭐가 걱정이냐. 임럽님도 오랜만이네요. 임럽님도 이제 한 세 자리에서 한 번쯤은 또 싸야지. 너무 오래됐다 임럽님 그 풍선 받은 지가. 예. 아껴갖고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 하셨나? 맞아요. 저 내일 그릴레형님이랑 그 뭐 등산방송 하기로 했어요. 공지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스포해도 되겠죠? 네. 내일 몇 시까지야? 11시까지. 11시까지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광진구. 광진구? 서울 광진구. 서울 광진구면은 오우 쉣. 바이크 타고 갈까? 방송 끝나고 가야 돼. 그릴레형님의 방송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무슨 화가신가 봐. 예. 네. 걸어서 등산? 왜 돼지클럽 탈퇴하려 함? 걸어서 등산? 역캠이 짠 방송이니까. 내 방송으로 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키는 방송, 내 계정으로 키는 게 아니라서. 그 다른 타비제이 방송에 게스트로 나간 게 진짜 개오랜만이긴 하지. 그릴레 형님이 피지컬이 지린다고? 운동하시는 분이야? 아, 진짜? 오. 그니까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나도 좀 신기해. 나 가자마자 물어보려고. 왜 저를 섭외하려고 하셨나요? 섭외할 사람이 없었나요? 한번 대놓고 한번 물어봐야지. 왜 하필 저였나요? 아, 산악인이셔? 야, 나는 알면 안다 그러지. 내가 뭐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올라가냐? 아니잖아. 진짜 몰라. 방송 들어가면 바로 어구고고 소리 나옴. 다들 알겠지만 진짜 방송을 안 봄. 정말로 진짜로 안 봐요. 그 랄프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내가 평소에 뭘 보는지. 나 아프리카랑 엄청 왔는데 하니까 그게 누구냐고 하면서 맞아. 그랬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보니까 유명 BJ 분이시네. 근데 나한테 섭외가 왔던 거는 이제 무슨 뭐 크루 하는데 그런 걸로 많이 왔었어. 심사위원 같은 걸로 섭외가 많이 왔었는데 그냥 그런 거 하는 거보다 내 방송 내 거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갖고 다 거절했었지. 작년에 섭외가 많이 들어왔었어. 그냥 안 했어 그냥 거의 다. 코안도 레깅스 입고 등산하나요? 제발. 개잡 소리 하지 마라 찍새야. 너네 집에 들어갔냐? 볼링 한 게임 치고 바로 집에 와서 미안하다. 근데 11시가 다 돼갔잖니. 쌈배한테 피면서 좀 노가리도 좀 까고 그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쉽네. 빨리 일찍들 헤어졌네. 오늘 화성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안산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통 3만개 채워도 현황 못하잖아 낮에 합방 있으면. 근데 그거는 날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부터 알겠어요. 자, 이제 뭐 그릴레 형님이랑 이제 내일 11시에 이제 하는 거고
그 아프리카 공지를 올렸어야 했는데 랄프가 안 올렸네. 그 저한테 올리라고 그 주질 않으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근데 사실 뭐 뭐 알림만 보내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배고프네. 플라잉 하이킹님,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뭐 보고 싶으세요 플라잉 하이킹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고 싶고 요구사항 하지 말고 닥치세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신나갖고 혼자서 막 누구랑 소통하는 거야 저 사람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약발방해 주세요 이러고 있네. 사대기를 때려볼까 보다. 네. 응원은 풍으로 해주세요. 몇 년 만에 본다 그러지 말고. 몇 년 차 콧바기트 건빵임. 그게 맞지. 아! 아이고 우리 익산이 고맙다. 아. 천 개 고마워, 익산아. 아, 이렇게 평소에 잘 안 보였던 팬들한테 갑자기 막 내 자릿수 받고 이러면 아주 기분이가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 풍선, 오프닝 때 300개 막 이렇게 쏘면서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방송 놀러 와봤어요. 방송 재밌게 잘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 배고프다. 백숙 먹으라고? 백숙이 배달이 되나? 아니 근데 삼계닭 삼계탕이잖아. 삼계닭 나 삼계닭은 싫어해. 쥐통만한 거 그거 뭐 삶아갖고 그거 뭐 먹겠냐? 어 닭다리 시원하게 그냥 뭐 저 뭐야 그 BBQ인가? 그 볼케이노 닭다리인가? 뭐 그런 것처럼 큼지막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진짜 백숙이지 맞죠? 어 내일 막걸리에 파전 플렉스. 등산하고 내려오면 백숙집 있겠지. 그러겠지 뭐. 어. 저 머리 잘 자른 것 같아요. 처음에 되게 이상했는데 거의 제오 원소 게리올드만 컷이었는데 예, 머리가 조금 이제 좋아지고 그럼 굳이 머리 다듬을 필요 없을 듯? 세팅만 잘하면 되네. 이 머리는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았어. 이 머리가 훨씬 낫네. 어, 올리고 옆에 이렇게 하고 딱 내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정면이 너무 이뻐. 어. 되게 잘 어울림. 20대 때는 앞머리를 내리고 30대 때는 앞머리를 깐대요 보통. 네. 투블럭 할 때 머리 옆에 12mm로 하라 그랬는데 12mm는 너무 너무 길어요. 전 좀 확실히 짧은 게 나아요. 진짜 티입니다. 리나 어서와라. 리나야 안녕. 100개 고맙다 리나야. 나는 3mm 무조건 옆머리는 3mm로 잘라야 돼. 완전 돌격형으로 그렇게. 아니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용실 가는 게 너무 귀찮고 아직까지도 미용실은 정말 가기 싫은 곳 같아. 병원이 오히려 가기가 더 낫고 제일 가기 싫은 곳이 미용실이야. 그러니까 미용실 그 특유의 그게 너무 싫어.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어. 미용사 언니들이랑 떠는 게 제일 피곤함. 예전에는 그래도 미용사분이랑 좀 친해지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수다스럽고 그랬는데 뭔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랑도 그렇게 수다를 떨면서
하는 거 보니까 아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바로 그 다음부터 그 미용실 안 갔어요. 구라고요. 구라요. 구라. 예. 네. 그런 거 없고요. 익상지의 찐따한테 피피 하나만 주세요. 그래 랄프야. 어, 그리고 있습니다. 아. 내일 어차피 백숙 먹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내일 백숙 먹을 것 같은데요? 시간 같은 거 다 예약해가지고 진행하시더라고요. 거진 백숙이지 뭐. 백숙이 국룰이지. 등산하고 나면은. 등산이라... 내일 거기 바이크 타고 가도 되겠다. 장소까지 몇 킬로 뜨나? 어디라고? 지금 서울 광진군데. 정확한 위치는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님? 그쵸. 그냥 그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몇 킬로 정도. 아차산? 광진구면 아차산이야? 맞아요. 아차산 어디? 아차산 여기 있어요. 배수지 체육공원 아님? 여기 숲속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숲속도 48... 뜬다. 48km 뜨거든요? 48km? 내일 토요일이니까 아침에 바이크 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동차 기준이고 바이크 기준은 47km. 어, 48km 뜨네. 바이크 타고 가야겠다. 저는 안 갈게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어. 롯데월드 타워 있는 데네. 여기 가까운데 카페가 뭐 있지? RS지. RS 있고 좀만 더 가면은 양만장 나오고 하니까 내일 오전에 방송 끝나면은 라이딩이나 해야겠다. 방송은 안 할 거예요. 예, 방송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주둥이 앞에다가 턱에다가 헬멧에다가 이거 핸드폰 달고 다니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예. 목 아직 아파요. 바이크 타고 가면 그 머리 손질은 못 하지 않나요? 아, 내일 가서? 예. 아,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형 이상한 게 나오면 열받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돌아오기엔 되게 애매한데. 거기 머리 감을 데 없냐? 여기 뭐 화장실 있을 거예요. 화장실 있고? 화장실. 타르틴 브레드님 그만 오세요. 예. 그만 오세요. 계곡물에다가 머리를 감으라고? 그건 아니지. 아, 우리나라도 헬멧 좀 무뚝으로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국은 선글라스만 쓰면 돼요. 예, 네, 미국은 이제 고글만 쓰고 다녀라. 헬멧 안 쓰고 댕겨도 얼마나 편해. 헬멧 쓰는 게 너무 곤욕이야. 무뚝 나라 되게 많아요 은근히. 아니 근데 사실 너무 빨리 다니는 것만 아니면 사고 날 일은 없어. 왜냐면은 내가 저번에 내 거 불박을 보면은 아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신이 도왔다. 오랜만에 내 거 사고 불박 영상 좀 보고 싶다. 언제 그거요? 다음 차? 아니 이번 거. 바이크 안 못하겠다고 하면서 막 어 여거 여거 이번 거 형 불 보면 나오죠. 여거 여거. 아 근데 이 씨발 새끼 잡고 싶다. 이 새끼 청라에서 배달하는 새끼일 텐데 이거 숲에 때리면 걍 잡을 텐데. 쌍놈의 새끼. 아직까지도 이 새끼만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네. 여기 있는 강화도 진짜 뒤질 뻔. 얘 신고 넣었냐 랄프야? 네. 어 신고 넣었지? 진작에 넣었죠. 오케이 오케이. 미친 새끼 아님? 진짜 여러분들? 다시 봐도 미친 새끼 아님? 스포티지 미친 새끼 이거? 이거 반대편에 차 봤어봐.
그리고 내가 습관 자체가 여기서 조지더 여기서 조져도 블라인드 코너 있잖아. 블라인드 코너가 여기 안 보이는 곳이거든. 여기 요 자리. 그럼 내가 좀 줄여. 내 시야에 드러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면은 내가 이제 좀 쏘는데 안 쐈어. 이때 속도가 그래 빠르지 않았잖아. 와 진짜 족될 뻔했다 정말. 이거 순발력이었어 이거는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얘가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브레이크 잡으면서 여기 바퀴나 이쪽에서 박아갖고. 와 진짜 미친놈이다. 아니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보통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들이밀더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도망갔어 개새끼 이거. 아주 개빡친다고 저 단톡에다 이제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또 그 영상에 차 번호판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판 딱 찍어갖고 조회해주더라고. 그래갖고 바로 신고했지. 한 7만원 정도 날라가지 않을까? 이 양반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건 내 잘못 없어. 여기 이제 주황불이야. 주황불에서 아까 빨간불에서 그 초록불에서 직진차로.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점선 따라서 일로 가는 거거든.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좌회전이 뜨려면은 초록색 끝나고 나서 직진 끝나고 나서 주황불 그 다음에 빨간불 뜨고 나서 좌회전 딱 뜨잖아 화살표가. 근데 주황불 때 내가 갔어. 어차피 바뀔 거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 나 못 봤어. 내 시야에 안 돌아왔었어. 그래서 이제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나 이 새끼 너무 흥분해갖고 나 얘를 잡고 싶었거든. 근데 그랬더니 그냥 다 필요 없대. 내가 주황불에 건너건 어쨌건 얘가 이미 신호 위반을 해갖고 온 거기 때문에 12대 그 뭐 중과실? 12대 중과실인가? 그래갖고 얘가 무조건 100대 빵이래. 예측 출발한 거는 사실 내 잘못이긴 한데 어쨌건 이제 사고가 났다고 친다면 너무 위험했지 이때는. 이거 BMW 브레이크 아니야? 브렘보 디스크 아니었으면 뒤졌어. 구라 아니라 이거 혼다 바이크였잖아? 바로 쳐박았어 이 새끼. 이거 그 위에 너무 잡혔어요. 위에 사람은 그 신고 먹혀졌어? 예 4만원 4만원 날라갔어? 예 뭐 와 상품권 날라갔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수배 한번 때리고 싶다. PCX처럼 보이는데 포르자 아닌가요? 포르자인가? 와 진짜 개놀랬었다 저때. 전 고소장도 쳐넣어버림. 경찰서에서 오늘 입건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찍새 니꺼 그 불박 보여줄까? URL 링크 좀 줘봐 단톡에다가. 너는 무슨 일이었니? 고소를 했다고? 아 요거 저 주소 땄어. 나왔다 나온다. 이게 네 유튜브야? 구독자 43명? 나가 뒤져. 와 이 새끼 이거 실선이잖아. 야 이 실선이잖아. 아, 들이밀어버리네. 앞에 바이크가 두 대 있는데도.
거기에 넣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알쓸이고. 아, 여기 손 내밀면서 삿대지 하면서 욕한다고? 세우라고? 와! 야. 택시 기사한테 침 맞았대. 술 냄새 났대. 침 뱉었대? 바염 줬대네. 미쳤다. 조심해야 돼. 맞아. 이런 비행신. 티마체키 택시 면허 반납 때까지 모든 수단과 인맥 다 이용해서 안 가리고 조집니다. 잘못 걸렸네. 전만은. 이게 진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레전드였어. 16살짜리 민짠데 무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분명히 자기 시야에 들어왔을 거고 경찰 아저씨가 세우라고 명령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도 세울 수 있었는데 제껴가려고. 와, 이거 촉법소년 없애야 돼, 진짜로. 미친 새끼, 이거. 도라이들 많아, 진짜. 우리나라임. 경찰 아저씨 치료 잘 받았대. 전마도 뭐 부상 입었다고 하긴 하는데 민재한테 걸리면 좆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단톡방에도 그 뭐야 홍성인가? 거기 사는 애가 있는데 시업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내 방송 나와서 같이 그 순댓국밥 먹었던 애 있잖아, 천안인가 거기서 할리 타는 애. 그 약간 이마룡 아저씨 닮은 애. 글마도 차를 누가 세배간 거야. 차를 이제 안에다가 키를 넣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타고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경찰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뭐 시청인가? 뭐 거기다 해가지고 뭐 시장한테 이렇게 직접 민원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사진 여기저기 돌고 있어. 그 나도 우리 카페 올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올린 거지. 그러니까 일 가려고 저 딱 나왔는데 차가 사라졌더래. 그래가지고 불박, 아니 뭐 불박이래. CCTV 다 따보고 했는데 시험 재고 다니고 있어서 사진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37주 4168 일마 2차 스포티지 박한구 게이야 키키유 지금 예산 근처에서 돌아다니고 있대.
신호 재고 다니고 있어갖고 여기저기 다 찍히고 있대. 일마들 얼굴 나왔냐? 일마들 사진 찍혔었나? 오늘 단톡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밥 전화 시킬게. 잠깐만. 사진은 안 뜬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차 훔쳐가는 놈도 참 미친놈이고. 그 얼마 전에 그 보베드림인가 거기 떴는데 그 우라칸인가? 우라칸 맞나? 우라칸인가? 그 차 노란색 누가 세배 갔는데 그거 보베드림에다가 500만원 살해한다고 글 올렸더만. 얼마 안 가가지고 바로 잡혔더만. 우르스. 람보르기니 우르스 노란색 500만원 쿨하게 바로 만나갖고 바로 500만원 현금으로 바로 딱 준거야. 국익을 제가 여기 우르스 오우나 클라스 미쳤네. 제보자 바로 살해했대. 5만원짜리 100장. 내일 어차피 백숙 먹을 거 같은데. 한국은 내지방이 탱크처럼 강제로 열면 전기감전되게 혹시 추가 못하나. 에이 뭐 그렇게까지. 뭐 먹지? 존나 배고프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먹방을 한번 해야겠구만. 아 요즘 밀가루를 너무 먹었어요. 보리삼계탕이 뭐지? 보리밥이랑 삼계탕. 그래서 보리삼계탕이야? 힘들다 이제. 홍게? 홍게가 아, 품절이네. 갈비 먹어야겠다. 갈비에다 밥 먹어야겠다. 저번에 먹었던 그 갈비집 개 맛있었어. 거기 열었네 지금. 고추리. 돼지갈비. 시킬게요. 그때 먹었을 때 그때 국도 시켰었나? 아 너 밥 먹었냐? 저는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다 저거 네, 먹었어? 찌개는 먹었어요. 저거 뭐 덜어서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숟가락 담가고 먹었어? 당연히 덜어서 먹었죠. 아 진짜? 남았어? 예.
어, 나도 먹어도 돼? 예예. 오케이, 그러면은 저거에다가 김치찌개에다가 갈비 먹어야겠다. 베테 보여주 대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빌리님. 200개 감사합니다. 제가 주문할게요. 어, 주문해. 형, 그리고 저 커피 하나만 갖다 주라. 예. 네. 겨드랑이 보여줄게요. 진빌리는 고맙습니다. 페이커 티셔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존나 이쁜데. 내 눈에는 개 이쁜데. 야채살 보여주세요.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비관이 고맙다잉. 아, 나 왜 이렇게 이게 이쁘지? 굿즈 같은 느낌 아니야? 이뻐, 이거. 그러니까 여름에는 요거 안에다가 기능성 검은색 입고 요거 밖에다가 이제 딱 이거 입어주면 딱 깔끔할 것 같은데. 페이커 티셔츠 이대로 시키면 돼요? 저번 그대로? 어, 잠깐 밤마늘이랑 고기, 어, 그렇게 시키면 돼. 고기 다른데 두 개 맞죠? 다른 거? 뭐뭐 있어? 소갈 양념 소갈비살이랑 위에 돼지 양념갈비 두 개 나눠져 있어요. 왜 여기다 육칠이 아니라니까? 내가 최근에 시켰던 그 갈비라고 있어. 이름이 갈비 땡땡이야. 뭔 갈비야 아무튼. 여기 아니에요. 돼지 새끼. 돼지 새끼? 여기 사계절. 아, 사계절 갈비 여기야. 어. 돼지새끼야 가게 이름. 페이커 티셔츠 없네. 아직 안 나왔네. 이거 언제 나오지? 아니 페이커를 좋아하진 않는데 저 티셔츠가 이뻐서 그냥.